안녕하세요, 지린TV입니다. 신혼여행지 순위에서 항상 탑3 안에 들기도 하고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하는 여행지로 잘 알려진 멕시코 동남부의 칸쿤이라는 곳을 혹시 아십니까? 이 칸쿤이 있는 유카탄 반도는 말 그대로 북, 중남, 아메리카 대륙의 최고의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카탄 반도가 어떻게 그렇게 쩌는 곳이 되었는지 지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지도를 아메리카 쪽으로 돌리면 남북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곳에 가느다란 육지와 섬들이 모여있는 중미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멕시코만과 카리브해를 나누면서 동쪽으로 툭 튀어나온 곳이 바로 유카탄 반도인데요. 이곳은 아메리카 대륙 서부에 로키 산맥, 시에라 네바다 산맥, 안데스 산맥 등 여러 개의 산맥이 연결된 거대한 산계를 일컫는 말인 아메리칸 코트 디에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산악과는 대조적으로 평평한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는 아메리칸 코트 디에라가 융기할 당시에 이 유카탄 반도는 바다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평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유카탄 반도의 많은 것들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일단 약 천만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의 바닥이었다 보니까 주로 산호와 조개들이 많이 자랐었겠죠? 그래서 조개 껍데기와 같은 잔해들로 인해서 엄청난 퇴적 석회암층을 형성한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석회암이라는 게 물에 녹는 용해성이 있어서 빗물과 같은 약간의 산성물질과 접촉하게 된다면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던 석회암 동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유카탄 반도 전체에 일어나다 보니까 유카탄 반도 지하에는 거대한 석회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유카탄 반도 자체가 스펀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면에 강을 만들 정도로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고 모두 지하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미라는 곳이 열대지방이 되다가 멕시코만과 카리브해를 바로 옆에 두고 있다 보니까 비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 많은 빗물들이 모두 지하로 스며들다 보니까 지하에는 거대한 하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열대지방들은 그 강수량 때문에 하천과 늪지대가 발전하는 것에 비한다면 이는 대단히 독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강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지표면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 건조하다는 것은 마치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고 바닥이 따뜻한 것처럼 상반된 쾌적함을 주게 됩니다. 또 따뜻하고 파도가 잔잔한 멕시코만과 카리브해가 둘러싸고 있고요. 석회암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하얀 칸쿤의 모래해변까지 그것뿐입니까? 소비자들도 가까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돈 많은 북미, 그 중에서도 미국 동부에 가깝다 보니까 말 그대로 천혜의 관광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카리브해 연안을 도는 크루즈 여행에는 이만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관광 자원도 풍부한데요. 이 또한 석회암과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싱크홀 세노테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아포칼립터에서도 비교적 큰 비중으로 등장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거대한 테라리움 상자 속에 사람이 들어온 것만 같습니다. 참고로 모든 지형이 이런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으로 된 것은 아닌데요. 비교적 산맥과 가까운 남쪽은 아무래도 바닷속에 있었던 기간이 짧다 보니까 토질이 어느 정도 수분 보유력이 있어서 수분한 숲을 가지고 있고요. 북쪽 해안가로 내려올수록 이러한 건조 지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한 지역에서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재미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지표면이 사막처럼 완전히 마르기만 한 게 아니라 지표면 곳곳에 작은 입자의 흙들이 쌓인 곳에는 고립된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곳은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빗물에 의해서만 자연 증발되다 보니까 미네랄 함량이 높아서 환상적인 느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넓이가 15km에 이르는 칙슬로브 운석 분화구가 있기도 한데요. 지구의 공룡을 멸종시켰던 지구적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자그마치 마야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첸이차, 우슈말과 같은 마야 문명의 유산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휴양과 관광을 위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카탄 지역도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열대 폭풍과 허리케인이 그것입니다. 정말 파괴적이거든요. 그 밖에도 광범위한 목축업, 그리고 마야 트레인과 같은 인간의 개입이 또 환경을 파괴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마야 문명이 시작했던 유카탄 반도의 여러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영상을 만들 때 그곳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